4페이지 17번을 보면은 공공기관 아파트. 공공기관 아파트. 자, 아파트 중에서 기타 재산 중에서 국유 재산이 있고요. 국유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탁. 그죠? 무슨 신탁 재산이 있어요. 신탁 재산. 신탁 재산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탁 재산. 있는데, 신탁 재산은 매우 조심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그냥 조심하자. 매우 조심하자. 매우 조심하자. 자, 신탁 재산이 뭐냐면은, 오늘도 누가 전화왔어. 막 전화가 왔는데, 수익이 못해네. 자기가 대출받아, 절반 받아가 두 개나 사놨는데, 꽝 대표 때 꽝. 그래서 막 전화가 왔는데 참안 됐더라. 자, 그럼 다음 전화하기라고요. 자, 이제 여기에, 우리 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예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사택을, 관리공단 아파트를 100채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제 쓰다가 한 20년 지내가지고, 이제 거기 또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지점장들이 막 사택을 쓰다가 지점이 통합되면서 필요 없는 사택을 내가 돈 주고 사놓은 거, 그런 거 전부 다팔 때는 다 열어놓습니다. 온비도 공매로.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사택 했죠. 뭐 그런 것도 지난번 본 김에 누가 2억 5천 사갖고 한 5개 팔고 막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권리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엊그제 우리 팔았죠. LH공사가. 희망임대주택. 그런 것도 권리 분석에는 문제 없어요. 없는데, 기타 재산 중에서 신탁 재산. 예로, KB 부동산 신탁, 국제 자산 신탁,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교보 생명 신탁,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노는 거는, 노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금색 한번 해봅시다. 이 금색 어떻게 했죠, 내가? 아파트를 판다, 말이죠. 아파트를 우리 경남에서 판다. 자, 그럼 경남에 한번 봅시다. 온비들 가서, 그죠? 온비들 갑니까? 온비도 안 가도 되죠? 온비도 갈까요? 자, 부동산을 가서, 자, 매각. 매각을 해서 경남, 아까 어디 성산구? 아까 어디 거기야? 그거 어디에요? 의창구? 자, 의창구에 있는 아파트. 매각인데, 주거용 건물의 아파트. 검색, 이래봅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나? 자, 이거는 뭐죠? 한번 봅시다. 들어왔으니까. 자, 도계동의 아파트 6층인데, 이거는 압류래요, 압류. 그래서 보통은 한 7, 80분은 압류예요. 우리 경매하고 똑같아요. 압류도 경매하고 똑같아요. 내가 잔금을 넣으면은, 낙찰받고 한달 뒤에 잔금을 넣으면은, 그돈 가지고 은행이나 근저당권자 가져가고, 세입자도 전입 확정이 빠르면 또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는, 우리가 경매하고 좀 비슷해요. 예상 배당표가.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는 압류인데 전용이 18평인데 1억 1,400짜리인데 5월 6일까지, 다시까지 응찰하라. 이 말이 되죠? 응찰하는데, 여기 보면은 입찰, 여 보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감정은 1억 1,400 보면 되겠고요. 압류 재산 정보에 보니까 자료가 근저당권 뭐 하나밖에 없다죠. 여기 퍼뜩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자, 우리 재산 명세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요 눌려야 돼요. 여기. 아시겠죠? 눌리는데, 마이너스 7일 전이라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7일 전 맞습니까? 지금? 5월 4일에서 비하면은 7일 전 맞아요? 되겠네, 그죠? 그럼 나오겠네. 입찰 정보에 눌리면은 요 노래. 공매 재산 명세. 아시겠죠? 여기 우리가 이제 눌리보면은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 그런 거 있죠? 우리 경매에 매각, 물권, 명세서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눌리보겠습니다. 자, 눌리보니까 여기 보면 항시 두 장이 있어요. 두 장. 요 눌리고 눌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다. 그죠? 전용이 18, 19평이다. 대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파트인데 뭐시 조용하다. 그죠? 조용하고 뭐 짜고 조용하다 해놨다. 그 다음에 전입을 보니까 아무도 없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단추 있죠? 이단추? 이단추? 또 눌려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끝나고 아무도 없네. 이라고 낙찰받고 나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이 봅니다. 그죠? 나오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뭐 자료가 좀 나오네.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경남은행에서
3,720만 원 배분 요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마산 세무서에서 압류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창원 세무서에서 이건 압류입니다. 우리 은행은 근저당이죠. 그 다음에 요거 세무서 두 개는 압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400 요구, 4,500 빚이 조금 있다 그죠?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조용조용 정황 보니까 요거는 아마 소유자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전입신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다 해놨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혹시나 싶으면 요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은 아무 데나 가면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해줘요. 그죠? 전입세대 열람내역. 그럼 띄워보면 되고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소유자가 사는 걸로. 뭐, 그리 보니까 이런 거는 낙찰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만 잘 들이하고 적당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가 없다 합니다. 그럼 얼마쯤 할까, 이게 대강? 전용이 19평, 독여동 뭐고, 이거? 이 빌라 같는데? 근데 6층에 아파트 없으면 잠이 이릅니다. 아파트 없으면. 응? 그래서 올라간다고? 아이고, 힘도 좋다. 자, 그럼 아파트, 이게?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는지는, 자, 감정평가상 보겠습니다. 빌라 같은데, 느낌에.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 그럼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감정서를 눌러갖고 보세요. 시안이 조금 그렇다. 이거 눌려가지고 쭉 봅니다. 그죠? 1억 1,400이네. 뭐 자꾸 떨어집니다. 그죠? 매주 이제 막 10% 떨어지게 바쁘게 떨어집니다. 쭉 봅니다. 그죠? 보면서 1억 1,400이네. 이러면서. 자, 요거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구분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608호인데, 전용이 18평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은 몇 평이고, 이거? 한 2평. 그죠? 아, 2평 되겠다. 땅 2평이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분양은 한 24평 되는데, 1억 1,400 이 말이죠? 1억 400인데, 자, 아까 엘리베이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따지는 거니까. 자, 요거 봅니다.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없네. 없네. 엘리베이터가 없네. 자, 이게 6층인지, 진짜 6층인지, 5층이 6층인지, 그건 모르겠다. 5층인가? 맞네. 자, 엘리베이터 없으면 조금 그렇다죠. 다리가 조금.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진주가 많은 거 보니까, 진주 거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구독션도 한번 가봅시다. 구독션. 자, 구독시현 단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자, 공매에 가서, 그죠? 공매에 가서, 여기서 우리 경남에, 그죠? 내가, 경남에 매각 아파트를 나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 그럼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거제 나오죠? 거제, 고현, 요건 주로 매각이죠? 주로가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각하는 거는 주로 국가기하라든지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한국 남동발전의 기타 일반 재산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신한 것도 뭐, 신한은행의 기타 일반 재산.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죠? 요것도 아마 발전 그거죠? 그죠? 이제 발전소가 이제 사택 많이 쓰다가 이런 게 줄고 했는지 뭐 좌우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알겠어요? B가 있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이런 거는 잔금을 넣으면은 주로 잔금 넣은 돈 가지고 여기 남동공단에 이런 데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LH공사처럼 문제가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해당 공고 보기, 그죠? 요거 누르면 되겠죠? 입찰하면 되겠죠? 해당 공고 보기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해당 공고문 사택이다, 그죠? 아파트 사택. 이런 거는, 요런 거는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택인데 팔겠다. 이 말이죠. 2억 9,600인데, 쭉 보면은 뭐, 요런 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누가 파느냐? 제일 밑에 보면은, 자,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뭐 이게 말한테 회사죠 이게. 우리 뭐 화력 발전 그런 거죠. 우리 보면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사고 뭐 그런 데, 그런 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한전 계열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통영 강도면에는 이렇게 막 써놨어요. 선순위 근저당은 매수인이 입찰과의 별도금 인수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으면 아주 양반입니다. 알겠어요? 이래 안 써놨으면 옛날에 안 써놨으니까 안 써놨는데 낙찰 받았어요. 여러분들. 받고 나중에 잔금을 다 냈어요. 여러분 막 이게 한70% 정도 낙찰 받았다. 여러분들이. 잔금을 내고 이전에 들어가고 대출을 하고 이런 분께는 근저당권 인수 안 돼요. 우리 경공매에서 인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할 때 없죠. 없는데 인수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 써주는 데는 좀 양바이고 요거 안 쓰고 안에 내용에서 인수한다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잘 찾아야 돼. 아마 아까 기타 일반 재산 했죠. 그겁니다. 자 봅니다. 그럼 강도면에 아까 했다죠. 강도면에 인수한다. 인수. 인수라고 이놈 기타 일반 재산 우리 사산 신탁 이런 겁니다. 강도면하고 김해 삼계동 이제 그걸 이야기하네. 한번 봅니다. 자, 요 보면요. 구독 시험 가서 공매에 검색을 하는데 아파트를 검색하는데 주거용 아파트를 검색을 하는데 경남 아까 어딥니까? 통영시 강도면. 그죠? 강도면. 강도면은 이렇게 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은 인수합니다. 써놨죠? 그래서 좀 낫죠, 그래도. 나온데 아까 김해 삼계동 봅니다. 김해 삼계동은 김해시 삼계동은 보면은 삼계동을 검색하니까 자 봅니다. 1억 5,700인데 3조 들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흥분되죠? 이야 3,500에 내가 1억 5천짜리를 산다. 그럼 뭐 괜찮은 거죠? 자 봅니다. 뭔 거이? 꼭 눌려 보니까 자쭉 보니까 앞으로 요 문구 놈을 일단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좀 찡그려야 돼. 찡그려야 돼. 아시겠죠? 찡그리면 찡그리. 자, 그 다음에 특히 또 요거. 우리 자산, 뭐 자산 신탁 주식에서 보면 더 찡그려야 돼. 아시겠어요? 뭐 국제 자산 신탁, 우리 자산 신탁, 교보 자산 신탁.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 하나 그러면은, 그만 1% 수수료 받고, 그만 은행하고,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하고 그 소유자 아파트의 소유자하고 중간 역할하는 중개업소 정도 역할합니다. 그렇죠? 역할하기 때문에 설정을 안고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쭉뭐 내용은 볼게 없어. 그럼 어디 합니까? 볼게 없는데. 또 옴비가죠. 옴비들을 가서 요 봅니다. 요 보면은 3,500이래요. 3,500. 잘 모르면은 요 물어봐야 돼. 우리 자산 신탁 금융 서비스팀 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고 여기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감정선이 있는데 상시한 거는 어디 간다고요? 해당 공고 보기를 간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누려서 보니까 이게 우리 자산 신탁입니다. 해놔 놨고 공고문에 보니까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해놔 놨고요. 자, 이놨대요. 근저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기 위해 별도 금액으로 만다는 지금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근저당을 인수한대요. 이런 거 처음 듣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등기부상에 압류나 금리나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잘 봐라 이 말이죠. 이렇게 놨고 우리 일반 신탁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구제금에 따른 압류 공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관련이 없어요. 없고 근저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계획 별도로 처리한다. 해놔놓고 쭉 내려가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니까 뭐 써놨어요? 자, 요 논에. 자, 요 논에. 이거 잘 봅니다. 특히 등기부에 2011년도 근저당권 1억 4,760만 있는데, 근저당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요 놈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100만원짜리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입찰 가기 위해 별도의 비용으로 근저당권을 승계해서 책임한다 이 말입니다. 인수한다. 인수한다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 전까지 신탁 등기 전
설정된 위 그냥 피담보 채무 변제를 소명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집주인이 요거 이제 갑이다 그러면 갑이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놨는데 이게 신탁하고 같이 연계됐어요. 신탁하고 아까 전에 됐는데 요 집주인이 소유권 서류를 신탁 등기 전 여러분 설정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해가지고 요거를 변제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매낙찰돼도 소유권 안 나가줘도 됩니다. 변제가 돼 비면은 알겠죠? 여러분 잔금 치르기 전에 변제가 되고 이러면은 소유권 안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경매도 있더라. 경매가 있으니까 만약에 경매누가 낙찰이 돼가지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수인에 이전한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집을 근데 경매에서는 낙찰돼가지고 잔금 치라 비면은 요거는 그냥 얻으니까 그때는 돌려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당 인수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상세하게 한번 봤어요. 등기부등본 띄가지고 한번 봅니다. 자, 그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봅니다. 보니까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 여기입니다. 어제 내 띵깁니다. 한번 봅니다. 갑구에 놨어요. 갑구에. 아파트 갑구에 소유권 이전 했어요. 그 미스터 박이 1억 6천 5백 샀대요. 2011년도에 샀대. 좋다. 근데 요거를 국제자산 신탁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놓는데, 넣어놓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미스터 박이 2011년도 살때 대출이 있어요. 얼굴에 보면은 얼굴에 그 날짜에 대출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 설정해놨고 아마 1억 천을 만가 대출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받아가지고 요 설정을 이전했대요. 어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은행에 넣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확정 채권 양도나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면요 전부 다 그겁니다. 옛날에 2.65% 고정금리로 다좀 해줬구만. 변동금리 골치 아픈 사람은 다 정부에서 30조 돈을 댈 테니까 전부 다 넣어가라. 그렇게 해서 은행이 바뀐 게 많아요. 자, 다시요. 2.65% 고정금리로 해줄 테니까 변동금리 3.5% 쓴 사람들은 전부 다 갈아타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30조. 그래, 줄을 서갖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아파트 담보주신 사람들이 전부 다그 국가에서 30조 돈을 푼다니까 그때 줄을 서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65%를 바꾼 겁니다. 그때 그냥 바꿔진 거예요. 그럼 은행 명칭 바뀌었지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려니까 100만 원이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 설정을 하고 이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이전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걸 안고 이전을 간 겁니다. 안고. 알겠죠? 그런데 이 소유자가 요 주택금융공사에 이자를 잘안 내요. 이자를 잘안 내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매를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깎아낸 것이 요겁니다. 그죠? 여기 경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매가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2019 타경 요거를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나 그러면요. 이제 그게 들어갔죠. 대법원에나 갔습니다. 갔더니 청구 금액이 1억 1,094만 4천이더라고. 경매 넣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원금이고 이자를 지금 안 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인데 그냥 답을 이제 이렇게 해석했어요. 소유자 박 씨는 아파트를 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0번 하단을 보고 있어요. 5페이지 20번 밑에. 소유자 미스터 박은 아파트를 1억 6,500에 매입하면서 2011년도에 기업은행에 1억 2,300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을 4,200을 투입했어요. 했고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정 채권 양도 해가지고 옛날에 2.65% 고정금리 30조 할 때, 건전한권이 은행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캐피탈에 100만 원짜리, 요거 이제 신탁에서 넣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없다니까 여기서 100만 원 설정해주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이 연체가 되니까 경매를 딱 넣었다. 그때 청구금액이 1억 94만 원이니까 아마 다음 달까지 연체이자를 한 7.5% 대강 계산해보면 한330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뭐 경매도 넣었으니까 한 300만 또 도입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2순위 대부업체 100만 원 하면은 총한 1억 2천이 필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4,500만 원을 낙찰받을 때, 자 지금 봅니다. 이게 4,500에 내가 낙찰받는다 이렇게 하면요 어찌 되느냐 그러면은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 자산 신탁에서 공매로 했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처분한 300만 원 줘야 될 끼고, 그 다음에 자산신탁에서 적어도 돈을 1% 모아야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묶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3,800만 원 전달은 되겠지만은, 현재 시세가 한 1억 6,300이잖아요. 요 찾아보니까 1억 300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낙찰가 4,500 플러스 요거 갚아줄게 한 1억 한 2천만 원. 요게 쭉 다니까 한 1억이 신대더라. 1억 2천. 더하면은 1억 6,500이니까 오히려 200만 원 모자라요. 시세보다. 그럼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럼 이게 지금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은, 4,500이고, 얘로 한 1,000만 원 떨어졌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1,000만 원하고 1억 2천 다음에 1억 3천 정도 주고 사고, 1억 6,50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안 되죠? 요거는 이자 버려야 돼, 그냥. 아이고, 알았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판하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봅니다. 시세가 지금 KB 보니까, 한 1억 6,300 정도 되더라. 되더라. 그러면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낙찰받아. 알겠죠?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이 우리 자산 신탁 주식회사든지 국제 자산 신탁이라든지 등등등 자산 신탁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의 공매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근저당권 인수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럼 옛날에 돈 빌릴 때 은행에 1순위 잡은 그거를 여러분이 안고 산다. 이러면 됩니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물론 또 좋을 때도 있겠죠. 이게 시세가 지금 한 2억 5천 대 비싸. 그럼 지금 들어야 되겠죠. 이게 뭐, 서울 같으면 막 올라가지고, 지금 보기엔 2억 5천인데 이런 일이 4,500 떨어졌더라.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도 됩니다. 되는데, 아직 창원에서는, 김에서는 여기 안 돼. 숫자가 낮아가지고.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탁을 조심하자.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신탁. 자, 그래서 이게 일반 국가기관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근저당을 인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우리 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서류 다 챙겨가지고 원장님한테 올 때는 이상한 거 저런 거 비타민 저런 거 말고 비타 500 저런 거 말고 뭐 사오라고? 꽃집에 가면 꽃 좋은 거 있을 거야, 꽃. 그죠? 난을 사오든지 뭐 하나 예쁜 걸 하나 사오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이거 딱 갖다 놓으면 뭐 양란은 요새는 한 100일 가 돼, 100일. 그죠? 양란 있죠, 양란. 양란 그런 거는 진짜 참 좋다. 한 사나면 뭐 한 90일, 100일 가더라고. 석달.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자, 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